왜 이렇게 막 화가 많이 차지실까? 나는 오늘도 여기 온 것이 화가 확차 있거든요. 쉬는 날인데 네. 신랑한테 일하러 간다 하고 근데 연차인 줄 모르지 그냥 부산으로 온 거지 뭐. 아이고, 고생 많으셨다. 고생은 놈에 비해서는 좀 적게 한 건데, 뭐, 살면서 뭐, 돈은 버릴 만큼 버리가 쓰고 했으니까 뭐, 그리고 고생보다는 뭐, 다, 내보다 다한 사람도 천지던데. 고생 많으셨단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네네. 고생 많으셨다고 얘기가 나오고. 엄마가 좀 재밌다. 양산에서 오신 분들인가? 아, 맞습니까? 역시 원만해도 지금 상문이 따라들어요. 상문이 따라들어. 상문? 그게 무슨 뜻? 상문이 초상, 예. 항상 돌아가신 분 계셔요? 지금 돌아가실 분은 다 돌아가셨는데, 혼자 사촌 시누 90몇 살 먹는 사람 있고, 시댁에 사촌 시누. 연세 우리한테 어떻게 사촌 누나 되시는지. 지금 90살 아, 넘었던데, 그리고 맞네, 전부, 신우가. 시누가, 사촌 시누들이 전부 80몇 살, 90살, 어째 그렇고? 다 살아 계시더라고, 이번에 갔는데. 벌초대가 맞네, 보이. 아, 사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씨 사촌 누나들이지.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네네네. 삼촌, 이제 위에, 한 단계 족보 위에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있고, 저 누나들, 사촌 누나들. 올해도 들은 상문이 있는데 없었어요? 못 올해. 들어보셨어요? 올해 있는데. 뭐, 오촌 아재, 숙모. 외삼촌 다 돌아가셨어. 올해, 작년, 작년에, 올해 이렇게. 재작년에 이래가 계속 뭐 1년에 뭐 한두 개씩. 내 나이가 이마인데 어르신들이 다 90 되도록 살아 계시니까. 다 장수는 하셨다, 그지? 예. 상문 집안 진중으로 지금 상문, 그러니까 우리는 상문이라 표현하거든요, 초상. 근데 그 기운이 사실은 그한 분만 돌아가셔도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끝나기도 전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인구가 줄고, 자꾸 이래 나간다 이런 말이 나와. 나와가지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제, 한 50대부터 갱년기 와가지고 한 10년 동안 뭐, 여기저기 아프더만 뭐, 이 약 먹고 저약 먹고 뭐, 어느 날로 믿는 건지 뭐, 괜찮대. 괜찮네, 그럼 지금은. 지금은, 네. 지금은 정신이 약간 돌아오대. 10년 힘드셨는데. 한 10년 동안 그렇더라고. 멍멍멍청해가 멍멍하니. 약을 먹어도 내 개운하지도 않고 이를테면 자는 그런 거고 일도 하고 싶고 막 그렇대. 그래 놨으니까 일도 하고 싶고 엄마 기운 자체가 지금 다시 시작이라는 게 와, 또 다시 와요. 와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이라는 게 오고. 아니, 근데 아직도 지금 이 서방님 때문에 힘드신데. 우리 신랑이 고집시거든. 고시가 돼 고집시. 고시만 세겠습니까, 어데? 그건 남자 다 그렇지 뭐. 70이 좀 넘으시면 꺾일 때도 됐을 텐데, 그지요? 이 할배는 더 심해지더라. 근데, 요렇게 고집이 없으셨으면 이렇게 사셨겠어요? 고집이 있으셨으니까는 사신 거야. 하신 거고. 아, 근데 좀 꺾이실 때도 됐는데 안 꺾이시네. 그래서 고생 많았단 말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 제일 처음에. 사실은, 젊으실 땐지 놀러 다닌다고 간섭도 안 하더만 늙으니까 이제 간섭이 돼. 좀 놀라 하니까, 엄마 좀 놀라 하니까, 맞죠? 이제 좀 신경 쓰이는 값지. 이제 뭐또 나이 이제 들고 이러니까 이제 또 엄마 예뻐 보이는가 봐. 이뻐가 죽겠다 하더라. 아, 근데 진짜 뭐 불안한 건좀 보여요. 뭘 불안해 아, 이제. 불안한 건좀 보여. 불안한 거. 밖에 이렇게 다니시는 게 조금 불안한 거 느껴져. 근데 오늘도 새벽에 와가 차는 동네 세워놓고 오긴 왔는데 밤에
이제 운전하기 겁나지. 내가 동네에 대놨거든. 노포동에 대놓으려다가. 그래 차를 한 바퀴 돌고 욕구지 오는데 목적지에 왔습니다. 그 뒤부터 제방송행으로 양산으로 다시 돌아가대. 이게 미치겠다. 애들도 다 키워놓으셨겠네. 네, 딸 둘이 다 커가 씩 나가고 혼자 내 딸 아이고 저거 씻고 전 만대 보러 왔습니까? 네? 전 만대 보러 왔습니까? 어찌 뭐 하는 일이 난 아직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일이 잘 될란가 뭐 영감하고 내하고 더 오랫동안 몇 년이나 더 살란가. 엄마가 풍파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풍파가 왜 없었겠습니까? 네, 이게, 풍파가 뭐 남들보다 조금 편하게 사셨다고 말씀은 하셔도 풍파가 있었는데 그 풍파를 지난 거야. 그 풍파를 사실은 살아오시면서 애들 키우면서 스스로 인내하고 고뇌하고 하시면서 그 구간을 잘 이겨내서 지나갔어. 눈물이 날란다 내가. 그거를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괜찮으셔요. 지금은 괜찮아요. 옛날에는 괜찮으시죠? 아들 대학 다 보냈다 내가 버려가. 근데 이게 짠하다. 내가 시집 다 보냈다 이거. 짠한데. 잘 산다 저거는. 그런 게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돈이 없다 하면은 그래 알았어. 붙이죠. 아들도 저것도 잘 키워놨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상담하러 내가 왜 이런 눈물이 날라는지 모르겠다. 아 그래요? 좀 짠해요. 막모가. 근데 옛날 같으면 나도 펑펑 울었었겠는데 요즘 눈물이 잘 안 나더라. 짠하다. 짠한데 아이고 고비 구간 그 내가 맡고 있었던 그 고비 구간 그 누가 알겠어요. 그 마음을. 근데 그때는 또 돈이 따라준 게는 또 아 대학을 시켰겠지. 그래서 신랑은 사실은 우리 신랑 돈은 한 개도 안 버렸거든. 그치? 내가 다 버려갖고 다 이 집안일을 해결하는 게 집안 사람들이 내라고 이래 해준 거지. 돈 안 버리도 대주다 애가. 아들 아빠가 맞죠. 두 분은 사실은 뭐 헤어지시는 그런 거는 안 보이세요. 조론이고 뭐이고. 그 옛날에는 헤어지러 가들 그 남자들 믿고 못 산다고 보러 가면 한 40대까지 헤어지러 가. 이렇게 아빠가. 도망가면 되지 뭐. 이제 안 놔줄 낀데. 언제는 내가 안 가지. 안 놔줄 낀데. 근데 지금은 뭐 내 하는 일은 앞으로도 뭐 승승장구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또 고비가 또 오겠어요?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지금요? 지금은 노인 요양병원에 식당에 일을 했고 이제 지금은 복지센터 같은데 조금 시간 짧은데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돈은 조금 적게 버리고 시간 짧은데 가서 하고 있어요. 일을 계속 하시려고? 일은 그냥 하고 싶으니까. 일이 몸 집에, 안 힘들어? 집에 못 있지. 몸은 안 힘들고. 몸은 뭐 내 맘대로 하니까 그것은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나는 사실은 엄마 조금 아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겠지. 나이가 자꾸 있어가니까. 그러니까는 아플 것 같고 예전에 지병을 앓으셨던 적은 없죠? 지병 어릴 때 막 아빠가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 엄청 많이 넘겼다대. 우리 엄마가 그러대. 나이도 생년월일 상으로 적게 돼 있다. 이거 본 나이보다. 내년에 아플 수가 들어와요. 아플 수가 들어오셔서 지금은 막 일어나셔가지고 막 뭐든 하고 싶고 몸도 쓰시고 이런데 내년에 잘못하면 칼 대는 수도 들어오고 그런 게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몸을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끼고 있어요. 짧은 시에 일을 지금 뭐 이렇게 들기나 뭐 이렇게 뭐를 하는 거는 전부 그 회사에 남자분한테 부탁을 해. 이거 해주세요. 이런 다 해줘. 아끼셨으면 좋겠고. 목이 아파. 목이. 내가 지금 엄마하고 얘기하는데 목이 많이 아프거든요. 아픈데 목이 따끔따끔하면서 아픈데 이 침 넘길 때도 이게 좀 약간 불편해요. 내가 젊으실 때 감기를 하면 목 감기가 왔거든. 불편하고 지금 목이 조금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질병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 쪽으로 있는 거, 뭐 후두나 아니면 뭐 갑상선 여러 가지 이제 있죠. 그리고 위가 안 좋아도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도 이런 증상이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갑상선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상은 없으시죠? 없고. 근데 무언가 신체 검사는 계속 하거든.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하셔야 될것 같아. 근데 여지껏 이상이 없으셨는데 내년 수전에는 조금 놀랄 일이 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목으로. 목으로 오니까 목이 딱 간다 애가. 목으로 오니까 요거를 항상 신경을 쓰고 계시고 조금이라도 감기가 오고 목이 좀 이상하다 하면 검사를 조금 받아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검사는 뭐 저번에 여기 동네 여가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75만 원 주고 싹 했거든. 혹시나 뭐 이상 있는 거 하니까 비싸이 주고 하셨네. 75만 원 줬는데 아무 이상 없대. 근데 대장 이제 검사. 이게 있어. 이상이 없다고 나와도 엄마는 아픈데 엄마는 아파 병원 가잖아요. 가는데 이상이 없게 나오는 거야. 그것도 내가 참 봐도 신기하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뭐 대장 검사도 별도 다 하고 뭐 이, 내시경 별도로 다 하고 뭐 자궁 검사하고 그런 검사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눈이 또안 좋아요.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눈은 이제 뭐 백내장 이제 노안이 오시면 백내장도 백내장인데 녹내장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백내장보다 녹내장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시력이나 이런 거눈 쪽으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그것도 뭐 서민까지 가서 검사 2년에 한 번만 한다. 이제 음식도 그런 쪽으로 하시고 왜냐면은 아프면은 이제 말짱 도루묵이야. 지금은. 그러니까 여지껏 이제 이렇게 사셨는데 하고 싶은 거를 뒤에 다 하고 사시려고 하면 이제 건강 챙기셔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다 하고 살아야지. 점 크게 안 보셔도 돼요. 없어요. 점 크게 안 보셔도 되고 사실은 젊은 날에 점을 보시러 오셨으면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굿 한번 하자 뭐 이래 했을 건데 그 고비를 넘기셨어. 그래, 옛날에 내가 40대 보러 갈 때하고 저 근래 또 어떤 젊은 분이 신발을 어떻게 할게 볼게 없다면서 안볼그 거야. 고비를 넘기셔. 아까 제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전부를 했잖아요. 고비를 넘기셔가지고 왜냐면 엄마 멘탈이 강해. 멘탈이 강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겨내고 하는 법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여지껏 이렇게 잘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볼 때는 이제 할머니들 한참 연세 많으시잖아요. 아, 귀엽다, 기특하다 이런 말도 나와요. 잘했다. 그러면서 짠한 거예요. 뭐 집에서 어르신들이 집안은 이제 누나들이 옛날에 시어머니고 항상 좋아갖고 그러니까 뭉클한 거야.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르게 이렇게 막 울컥했던 게 올라오던데, 점안 보셔도 돼. 그게 뭐, 건강만 챙기시면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로. 무당이래 얘기하는데 뭐. 감사합니다. 집안 진중으로 이제 상문이 있는 건 어쩔 수 네, 없고, 그거는 지금 할수 연세가 없어요. 막 너무 많기 때문에 차례차례 연차례로 가실 분도 가셔야 되고, 그래 해야 이제 밑에 사람들이 괜찮거든.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운전하시는 거 조심하시고, 그거는 근데 항상 조심해. 눈이 시려. 그 운전을 오래 하면 눈이 시려서 눈이 내가 운전을 안 시려요. 하려거든. 눈이 시리거든요. 그러니까 눈 이거 안, 아래가. 아랫기도 안 깎아가. 이렇게 싹 닦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준비해 놔놓고 조금 진심으로 싹 닦아비면 또 깔끔하고 그래. 안과하고 목하고 관리만 좀 잘하시면 될것 네, 감사합니다.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